BTS! 앨범 버터로 17주 연속 빌보드 핫100 차트에 성공. 명실상부 최고의 팝스타임을 입증한 세계적인 스타 BTS가 레드카펫 함께 합니다. 먼저 사진 촬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펌! 안녕하세요. 화자선생입니다. 네, BTS가 함께 합니다. 사진 촬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바라보고, 네, 멋진 포즈와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는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가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정말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적인 스타 BTS와 오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각자 좀 인사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지민 씨 어서 오세요. 아, 잘 지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RM입니다. 반갑습니다. RM. 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네, 슈가 씨. 네, 안녕하세요. 아미가 보고 싶은 뷰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일단은 말이죠. 이 그 시상식에 BTS가 함께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 어때요? 오늘 분위기. 느낌에? 뜨겁네요. 뜨거워요. 사실 또 팬들을 또 함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네, 아쉽습니다만. 무대 네. 하나하나가 좀 소중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뭐 하나하나 뭐 어쨌든 중요한 또 순간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작업이 연일 또 화제입니다. 큰 사랑 받고 있고 저도 연일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틀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너무나 노래가 좋고 어떻습니까? 그 사랑 느껴지시죠? 어때요?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너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또 콜드플레이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네. 다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 콜드플레이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또 한복을 또 선물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또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복 선물. 아무래도 정국이가 좀 걔랑 한복을 또 많이 입고 다녔었죠. 네. 많이 입어요 한복을. 네. 그래서... 직접 좀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뭘 선물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좀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뭔가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계량 한복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연일 모든 스케줄마다 전 세계 팬들이 사랑을 주시고 계시고요. 아, 이제는 저 세계적인 스타로서 K-POP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BTS. 이제 2021년이 얼마 좀 남지가 않았어요. 이 남지 않은 이 시간 어떤 또 활동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뒤에서 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찍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또 콘서트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또 미국에서 투어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도 진행되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저희와 같이 이렇게 공연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양한 지금 무대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팬분들은 좀 얼굴을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다 착용해서 저희 그 레드카펫에서 공식 코너입니다. 눈으로 말해요를 진행을 좀 할 거예요. 눈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 카메라가 좀 깊게 네. 들어갑니다. 가능합니까? 너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전 세계 팬들에게 카메라 좀 더 들어갈게요. 자, 눈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살짝의 윙크도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요. 감독님 좀 더. 자, 다음 멤버 눈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BTS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아미 여러분들에게 뭔지 알겠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인사 들어갑니다. 자, 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말해요. 계속해서 다음 멤버의 눈빛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밥 먹었어? 그래. 오늘 또 즐거운 무대 함께 해. 오케이. 자, 다음 분. 자, 우리 RM. 안경까지만. 빨리 연락해. 오케이. 연락해. 제발 연락해. 그래요. 꼭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부모님께 하는 메시지 같은 느낌도 있고. 자, 지민 갑니다.
눈빛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우리 아미들에게 눈으로 사랑을 전하고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눈으로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오. 아, 그랬어. 건강히. 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퍼포먼스도 좀 기대를 해볼게요. 조금 그래도 소개를 좀 해준다면 어떤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의 슈가? 무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되게 그냥 올해 활동했던 곡 플러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곡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하시면서 이제 기다리시면 참 재밌는 시상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최고의 무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룹 BTS 본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T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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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TS의 멋진 무대.